소말리아. 아프리카 북동부 인도양의 면에 있는 나라이다. 19세기부터 영국과 이탈리아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령은 영국 군정에 놓였다가 전쟁 뒤 국제연합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 영국령 소말릴랜드는 1960년 6월 26일 독립하여 같은 해 7월 1일 국제연합의 통치가 끝난 구이탈리아령 소말릴랜드와 함께 소말리아 공화국이 되었다. 1. 개관. 아프리카 대륙 동쪽 끝에 튀어나온 돌각 부분을 차지하며 동쪽과 남동쪽은 인도양에 면하고 북쪽은 아덴만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마주하며 북서쪽 끝은 지부티, 서쪽은 에티오피아, 케냐와 각각 국경을 접한다. 내전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여 국제연합이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기도 했으나 현재까지 전국토를 지배하는 통일정부가 없는 상태로 유일한 합법 정권인 과도정부와 반군 세력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내전의 영향으로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가 되어 기아에 시달린다. 최근 아덴만에는 중무장한 소말리아 해적이 출몰하여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18개국으로 이루어져 있다. 2. 자연. 소말리아는 아덴만안의 해안선과 병행하여 산맥이 뻗어 있으며 그 북쪽은 사막에 가까운 건조지대이고 남쪽은 에티오피아의 고원지대에서 완만한 경사로 인도양 연안의 병야까지 사바나가 연속된다. 하천은 셰벨레강, 주바강 등이 인도양으로 흘러들어 농경에 적합한 지역은 인도양 연안의 하천 유역뿐이다. 3. 주민. 소말리아족은 전국적으로 거주하는 디르, 하비아, 다로드, 이샤크 등의 종족으로 나뉘며 열광적인 이슬람교도인 동시에 인종적으로는 에티오피아 인종형이다. 남부의 농경지대에는 반투계와 갈라계 사이의 혼혈인 디길족, 라한빈족과 함께 반투족도 살고 있다. 그 밖에 아랍인도 수만 명 있다. 언어는 소말리어가 국어로 되어 있으나 아랍어, 영어, 이탈리아어가 공용어로서 비교적 많이 사용되고 있다. 4. 역사. 소말리아는 고대사에서 쿠시와 에티오피아의 역사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으며 고대 이집트의 교역국으로서 기록에 남아있는 푼트가 현재의 소말리아 북부와 아덴만 일대를 지칭한 것으로 추정된다. 10세기경부터 아라비아 반도에 이슬람교도가 들어와 해안 각지의 토호국을 건설하였다. 19세기에 들어와서 아덴만 연안은 우스만 투르크에게 지배되었고 인도양 연안은 무스카트 오만의 영토가 되었다가 그 뒤에는 잔지바르 왕국의 북단부가 되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아덴만 연안의 기지를 확보하였고 수에즈 운하가 개통된 뒤에는 이탈리아도 식민지를 얻기 위해 내항하였다. 1886년 영국은 아덴만 연안을 영국령 소말릴랜드로 만들고 내륙은 에티오피아에 편입시켰다. 이탈리아는 1989년에 에티오피아 정복 계획의 기지로 삼아 인도양 연안의 보호령을 구축하였다. 결국 서부는 프랑스, 북부는 영국, 남부는 이탈리아가 지배함으로써 삼등분되었다. 1900년경부터 21년까지 영국령, 이탈리아령의 두 소말릴랜드와 에티오피아에 걸쳐 소말리족의 이슬람적 반식민지 저항 투쟁이 벌어졌다. 1923년 파시스트 이탈리아는
소말릴란드 통일과 확대를 꾀하여 영국으로부터 케냐의 북동쪽 끝 일부를 할양받았다. 1936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를 침략한 뒤 소말리아도 광대한 이탈리아령 동아프리카에 편입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령 소말릴란드도 한때 이탈리아의 침략을 받았으나 영국군의 반격으로 두 소말릴란드가 영국군 군정하에 놓이게 되었다. 전쟁 후 영국령 소말릴란드는 민정으로 복귀되었고 1950년 구이탈리아령 소말릴란드는 국제연합의 신탁통치하에 놓였다. 1960년 6월 26일 영국령 소말릴란드는 독립하였고 이어서 같은 해 7월 1일에 10년간의 유엔 통치기간이 끝난 구이탈리아령과 합병, 소말리아 공화국이라는 통일국가가 수립되었다. 초대 대통령으로 소말리 청년연맹의 시르마르케가 선출되었다. 독립 후 프랑스령 소말릴란드, 에티오피아 동부, 케냐 북동부에 산재한 소말리족의 거주지까지 합병시키려고 하는 대소말리아주의가 정부의 외교정책으로 채택되었다. 에티오피아 동부에 대해서는 특히 국경의 새로운 확장과 그에 따른 영토의 반환을 강경하게 요구하고 1964년 초부터 양국 간의 교전이 있었다. 1967년 말 모하메드 하지 이브라힘 에갈 내각이 성립되면서 에티오피아, 케냐 등과의 관계가 한때 개선되어 1969년 3월의 총선거에서 에갈 수상의 소말리 청년 동맹이 다수의 국민의회 의석을 차지하였다. 그해 10월 시르마르케 대통령이 암살되고 이어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 모하메드 시아드 발의 장군의 군사정권이 수립되어 최고혁명평의회가 실권을 장악, 국명을 소말리아 민주공화국으로 개정하였다. 5. 정치. 소말리아는 군사정권이 수립된 후 발해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1976년 7월 최고혁명평의회를 해산시킨 다음 새로이 최고회의와 소말리 사회주의 혁명당을 창설하였다. 발해 정권은 친소정책을 취했지만 1977년 사회주의 노선의 에티오피아와 단교하였고 소련과의 우호협력조약도 폐기되어 1980년대에는 친미, 친중국 노선을 걷게 되었다. 1988년 4월에는 제4차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합동위원회에서 양국 국교 재개와 무력 충돌 지향을 합의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는 반정부 단체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는데 중부지역의 통일 소말리아 회의, 케냐에 인접한 남부지역의 SPM, 북부지역의 소말리아 민족운동, 중부지역 출신으로 에티오피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SSDF 등이 대표적이다. 발해 정권 때 군장성을 지낸 무하마드 파라 아이디드는 6년 동안 투옥된 뒤 반정부 세력으로 돌아서 1991년 1월 반군단체인 USC를 이끌고 발해 대통령을 축출하고 임시정부를 수립, 알리마디 무하마드를 임시정부 수반으로 세웠다. 그러나 둘 사이에 권력 다툼이 발생하면서 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가 되었다. 소말리아 내의 대부분 군벌들은 아이디드나 마디 둘 중 한쪽과 제휴관계를 맺고 있으며 반군과의 무력 충돌과 가뭄으로 인해 소말리아는 수백만 명의 난민과 기아 문제로 어려운 상태에 빠졌다. 이후 세계 각국의 원조에도 불구하고 내전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유엔에서는 1992년 12월 소말리아 구호활동을 위한 군사개입 결의안을 채택하여 유엔 평화유지활동단을 설치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했다. 6. 경제. 소말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목축과 농경을 주산업으로 하는 자급경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1973에서 75년에는 한발에 의한 큰 피해를 받았다. 경제의 상당 부분은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수출품은 가축, 바나나, 피역 등이다. 수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탈리아가 주요 대상국이며 수입국으로는 이탈리아를 비롯한 서유럽 국가가 주로 차지한다. 광물 자원은 유엔의 협력으로 탐사되어
1968년에 우라늄광이 발견되었다. 국토의 남북을 연결하는 새로운 간선도로 건설은 중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밖의 주요한 원조는 러시아 연방을 대신하여 아랍 여러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있다. 7. 사회. 소말리아는 이탈리아령과 영국령이 통합된 나라이므로 사회적, 문화적인 통합은 쉬운 일이 아니었으나 소말리족의 전통적인 사회구조와 이슬람 문화가 통합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프리카에서는 드문 단일민족, 단일언어 국가이다. 이탈리아, 미국, 이집트 등의 나라에서 각종 교육원조를 받고 있으나 아직 국민 대다수가 문맹자이고 근대적인 교육제도의 보급도 늦어지고 있다. 도시의 발달도 잘 되어 있지 않고 특히 소말리아 영내에는 철도가 없으며 수도에서 남북으로 통하는 600여 킬로미터의 도로가 있을 뿐이다. 8. 대한관계. 소말리아와 한국은 1987년 9월 소말리아와 국교를 수립하고 상주 공관을 개설하였으나 1992년에 공관을 폐쇄하였다. 북한은 1967년에 국교를 맺고 1991년에 철수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 소말리아의 전국이 혼란해지고 난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일부로서 1993년 4월 공병대 250명을 파병하였다. 1987년 발해 외무장관이 방한하였고 1993년 홍순영 외무차관이 소말리아를 방문하였다. 1998년 현재 대한국 수입은 51만 8천 달러이다. 수입품은 세제 및 치과용품 등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